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동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의 코스피는 뭐 이제 2500선이 깨졌고요, 예. 소장님. 뭐 뉴욕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월 들어 약간의 조정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뭐 확대되었다고까지는 좀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네. 좀 더 가라앉고 좀 확실성과 안정성이 커져야 그러니까 증시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증시라는 것이 우리가 그 이 공포심을 극복하고 투자하는 그런 또 위험성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자체의 경제 흐름이 뭔가 좀 확실하게 보이느냐 예측 가능하냐 이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도 그렇지 못한 거죠. 미국은 두 가지 약재가 있어요. 하나는 이 미국 이 부채 한도 정부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의 불확실성.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네.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도 하원은 공화당이 지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지고 있고 이러면 이게 상당히 좀 불안해지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지역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다. 물론 뭐 JP모건이 이렇게 은행을 사들이더라도 여전히 그러면은 실리콘밸리 은행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아니면 또 다른 은행이 터져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은 긴축 또 인플레이에 대한 미국의 초강경 대응 이런 부분에 이제 밑자락이 깔려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 미국 의회의 협상도 난항이 되고 있고 이 위험 자산에 대한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조화로워야 되는데 좀 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해결 가닥이 잡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가뜩이나 지금 답답하죠. 박스권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뭔가 하나라도 좀 건졌으면 너무 힘드니까 5호선이고 뭐 골드라인이고 김포 골드라인이고 뭐 하나만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그것조차 제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다. 자, 미국만 놓고 보면 지금 바이든 정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화당 한도 상향에 대한 이견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예. 보니까는 증권가에서도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될 이슈가 이 부채 한도 그렇죠. 협상이다라는 예.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 이 이슈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의 재정 예산은 빚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세입 세출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 연방법에 어느 정도의 빚은 그 정도 선까지는 그냥 예산을 운영해도 된다. 이 선이 있어요. 선을 추정했는데 예전에 미국 역대 정부들을 보면 그냥 야금야금 어겼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선을 정했는데 그 선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되면 의회와 정부가 조정이 안 되면 이게 이른바 채무 불이행 상태, 디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많이 뉴스를 들어봤어요. 뭐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고 의료보험지가 지급이 안 되고 어쩌고 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단 말이에요. 아,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문제. 그렇게 우리가 들어봤던 그 이야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 시점이 이전에는 2월이었느냐 3월이었느냐 이번에는 5월이냐의 차이뿐이지 이게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미국 재무부의 제니 옐런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 하반기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또 암시하는 그런 지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간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최저치다. 경기 둔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향후 5년의 인플레 전망은 한 3.2%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 전망으로 보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가는 추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경기 둔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고 부채 한도 협상은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예상이 돼요. 더 논의하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의회 예상국은 이 세수가 충족되면 디폴트가 7월로 연장될 것이다. 이거 근데 계속 미룬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같다고 예산 이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디폴트 여부는 7월 가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초래된다는 것도 상당히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 우리 증시에서는 뭐 이슈가 좀 가나 이제는 없어지나 했더니 예. 뭐 SC증권발 한가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소시에이티 제너럴.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여러 가지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뭐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2시간, 3시간 가야 돼요. 그런데 네. 이걸 뭐 2분, 3분에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외국인 투자로 표시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일부 이제 수급이 별로 없는 주식 거래가 별로 없는 종목들 뭐 대성홀딩스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천리나 이런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다우키움증권도 그걸 왜 대량 매도를 했는데 공고 이렇게 며칠 지나고 있으니까 또 주가 폭락을 했냐 그러니까 일반인 투자자들까지 위험해지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런 CFD 이른바 차익 결정을 해라 그래요. A contract for difference 그러니까. 이 상품은 이전에 다른 데도 있어갖고 2015년에 이제 교보증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5개, 13개 증권사가 운영을 했던 거예요.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반인이 아니라 주로 고액 자산가들 대해서 처음에는 이 기준도 잔고에 한 5억 이상 있으면 근데 이게 5천만 원까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많으니까 증권사로서도 이게 정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따봉 상품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관련된 이런 조작이 있고 2년, 3년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라드겐 일당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상품은 상품대로 더 안정성 있게 보완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더 불안한 쪽으로 흘러가버렸다. 그게 우리가 실제 투명하게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지 알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반대매매 이른바 쇼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가 대량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이게 뭐야?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줄 알고 막 뛰어들었는데 DYPNF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가까이 내리면서 한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면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니까 일반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런 상황에서 답답해져요. 그렇죠. 과연 뭐가 문제가 있는가?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못 빠져나온 사람들은 정말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신대항 제지도 24.6%나 급락을 했고 자칫 잘못하면 이거 신호도 없이 일반인들은 이건 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느닷없이 봉변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뭐 자금시장법에 의해서 이 금융위원회도 나서고 있는데 좀 신속하게 나서서 일반인에게 가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게 뭐 거래 중단하고 원래 없었던 상품이 아니에요. CFD라는 정상적인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더 위험하게 만들고 제대로 투명 거래하는 것이 하긴 안 되게끔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빨리 이 부분을 제대로 복원을 시켜야 되겠죠. 아무래도 앞으로도 약간의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어서 좀 다른 이야기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엔데믹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이제 비상사태를 완전히 종료를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답답한 상황에서 왜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냐면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야 된다. 그 구멍이 지금 엔데믹 특수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코로나 경보를 심각 단계에서 이제 경보 단계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는 7일간 격리 의무를 냈던 것이 확진자에 대해서 이제는 5일 동안 격리를 권고하는 겁니다.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가 아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뭐 일요일 날 주말에 다들 이 명동의 시내에 나가시는 경우도 이제 뭐 저는 뭐 일상적으로 나가는 일이 생겨요. 근데 네. 참 버스 타면은 거의 뭐 절반이 외국인이에요. 그만큼 입국객들이 많다. 이거는 우리의 관광 산업을 위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코로나 종식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해외 방문객이 입국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PCR 검사죠. 코로나 검사예요. 이게 이제 해제된다. 해제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야 돼. 아직도 마스크 착용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아, 이게 뭐, 이게 안전한 건가요? 뭐 그냥 오늘 좀 기분이 이상해. 뭐 코로나 좀 찜찜해.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해서 이제는 여하튼 간에 6월부터는 입원 환자가 있는 병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가 일단 다 실내외 다 이제 마스크가 해제됐으니까 그동안 또 마기꾼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엔데믹 특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섹터로 연결해서 예. 시장에는 어떤 영향 줄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렇죠. 이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일상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하철에 이제 승객들도 많아지고 그만큼 이제 아웃도어 활동도 좀 더 오프라인 활동도 많아진다. 이렇게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 않았던 땡땡땡을 가게 된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 백화점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좀 계속 많이 위축이 됐던 면세점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 공항과 다른 국가의 공항도 바로 연결하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발표한 거니까 항공, 여행, 또 호텔 등도 특수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 만큼 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조선. 이거는 뭐냐면 LNG선 때문에. LNG선이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자동차도 이제 야외 활동을 하니까 우리도 오다 보니까 또 우리 이데일리 건물 앞에도 차가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좀 홍보해야죠. 네. 칸이에요. 네. 그다음에 공연 엔터지도 이제 공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다음에 화장품도 주로 색조 화장품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마스크 착용을 했기 때문에 입 주변 코 밑에 이렇게 화장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 색조 화장품 컬러풀하죠. 이 부분도 상당히 늘어났다.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 호텔 신라나 삼성중공업이나 JYP 최근 좀 올라갔다 좀 내려오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사샤샤. 이 트와이스 멤버의 네. 모모와 또 사나가 있어. 네.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와 네오팜 등 이런 화장품 관련 바이오 회사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샤샤샤 될 수 있을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치어업하길 바라고. 이렇게 사실 올라가는 업종이 있으면 또 내려가는 업종도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 뭐 팬데믹 때 그에 대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은 당연히 그렇죠. 이제는 피해주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글자를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 비대면이에요. 이제는 대면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그동안 비대면에서 꿀잼이었던 꿀맛이었던 그런 종목들과 섹터들은 네. 조금 여러분들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건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상당히 우리 각광을 받던 시젠도 그랬죠. 진단 키트나 또는 배달 음식이나 또 뭐 이커머스나 온라인 쇼핑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활성화 됐었잖아요. 그러네요.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동안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는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좀 달라진 섹터 쪽에 최근에 어떤 쪽을 좀 주목을 그러면 더 해볼 필요가 있느냐.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도 그렇지만 전장 쪽에 상당히 우리가 뭐 페라이트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게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그런 분야에 이름이 당장은 이건 뭐야? 어벤져스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묻지도 말고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은 여러분 옳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충분히 우리 이델리 TV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근거와 또 우리가 이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에도 우리가 일본과의 협력이 시작되면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우리 쪽에 좀 더 길이 열릴 수 있다. 굉장히 답답한 정시지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더 눈여겨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경제판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